안녕하세요, 필로 친구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아미로 활동하게 된 실비아 김나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들어와서 대입이라는 큰 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두려움이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을 찾으면 나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저희 TNC재단의 아미 선생님들과 그리고 PL님들이 열심히 지지하고 격려해 줄 테니까 한번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부터 멘토로 활동하게 된 케일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 같은 게 있다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질문이라도 저는 질문 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진지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유난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기 자주 쓰고 있는 조조입니다. 안녕 얘들아, 너희 어제 자기 전에 일기 썼니? 나는 요새 일기를 쓰는 게 내 지금 최대 목표야. 너희들은 스스로를 마지막으로 지켜봐 준 게 언제니? 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존재 있으면 좋지. 근데 혹시 없고 없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주고 싶어. 솔직히 나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 근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 둘 지금 생기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 나도 너희들께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활동할 아미 핀입니다. 여러분들을 아직 뵙지 못했고 아직 어떤 분들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TNC재단에서 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저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쉽게 나누지 못했던 관심사의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저와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테지만 곧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펠로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아미가 된 헤이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 일도 있겠지만 처음이라서 이렇게 존댓말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TNC재단의 다채로운 사람들 그리고 아미들, 펠로우들과 함께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펠로우가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만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기 펠로우분들, 저는 멘토 도나라고 합니다. 펠로우분들 너무너무 만나뵙고 싶고 만나서 많은 활동들도 하고 진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아미로 활동하게 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2학번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는 재단에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펠로우 활동을 하고 이제 그에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아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펠로우 활동을 할 때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거는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힘이 됐거든요. 동기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랑 아니지만 수능을 꽤나 잘 봤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지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도 얼마든지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TNC 활동을 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건강 교육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공감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더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원활해지고
제가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존재로 그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TNC 펠로가 되셔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